네, 신윤복.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풍속 화가입니다. 신윤복의 그림을 통해 동양과 서양이 서로 만났습니다. 전용 기자가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조선시대의 천재작가 신윤복의 대표작 쌍검대무가 현대적인 시선을 만났습니다. 강렬한 색상에 입체감까지 더한 춤사위로 다시 태어나고 신윤복의 꿈은 하늘과 땅 위에 흩어진 칼과 저고리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한 1년 동안 같이 이 전시를 기획하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유럽분들, 특히 이제 데빗 에딩튼은 유럽 베이스인데 거기에 어떤 일치점 같은 거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예전에 1800년도에 뭐 100년, 200년 전에 어떤 생활상 같은 게 어떤 similarity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생각도 하시고. 한인 작가와 타인종 작가 등 모두 6명의 작가들이 협업한 색다른 프로젝트 시너지 웨어 위아입니다. 한국 민속화를 통해 동서양의 접점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His work is so sensitive and is very elegant and beautiful and it has a lovely movement. So it's great to think, oh, I'm in my studio, but all of a sudden I wasn't alone. 영국의 유명 작가 데이빗 에딩턴 등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늘부터 개막합니다. 오는 일요일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흥겨운 국악 공연도 무료로 펼쳐집니다. 한국에서 많은 화제를 모은 천재 소리꾼 장문희 등이 출연해 판소리와 가야금 연주, 그리고 태평무 등 다양한 국악 한마당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유쾌한 마술사 삼촌과 집안 어딘가에 숨겨진 종말의 시계를 찾아가는 모험극 벽 속에 시계가 있는 집도 오늘 개봉합니다. 70년대 미스터리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가족 모험극으로 잭 블랙과 케이트 블랜쳇 등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